침실 밑에 침실이 없으면 비계 있는 쪽에 비닐에다 싸서 넣고 자면 나쁜 거는 싹 사라지고 대복이 터져요. 삼재분들 침실에 이것만 두면 진짜 복삼재로 변한다. 복삼재로 변한다. 대박 난다라는 거죠? 대박 나는 거요? 네. 그런 게 있을까요? 아, 있죠. 어떤 게 있을까요?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식을 잘못 먹으면 탈이 나고 네. 잘 먹으면 보약이 되듯이 네. 침실도 마찬가지야. 띠마다 좋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힘든 사람도 있어. 그럴 때 침실에다 놔두면 좋은 거. 고추씨. 고추씨? 응. 고추씨를 네. 침실 네. 밑에 아니면 비계 밑 침실이 없으면 비계 있는 쪽에 네. 비닐에다 싸서 놓고 자면 그 나쁜 거는 싹 사라지고 대복이 터져요. 왜 고추라는 건 원래가 우리가 잡귀를 물리친다 그러잖아요. 네. 그런데 고추씨 열매 안에 고추 그 동글동글하는 고추씨가 네. 그게 돈이야. 그게 돈이기 때문에 업장도 나가고 네. 그쵸? 나쁜 게 네. 돈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게 고추씨입니다. 그러면은 네. 침실에 이것만큼은 그래도 절대 두지 마라. 두지 마라? 네, 안 좋은 거. 안 좋은 거? 네. 연필 같은 거. 네. 머리맡에다가 두지 마세요. 이유가 있을까요? 연필 같은 거는 그 시커먼 게 나오잖아. 네. 그러면서 이 꼬챙이에서 자기를 찔리는 격이야. 나쁜 거가 들어올 땐 더 따라 들어오는 게 나쁜 거잖아. 네. 근데 이런 심지는 까맣잖아. 자기를 쑤시는 거야. 네. 그거를 뭐 집안에 놓지 말라는 건 아니고 내 침실에 놓는 거 말하는 거잖아. 침실에 잘 때 내가 침대 위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연필 있으면 나를 찌르는 격이니까 좀 떨어져 내려라. 네. 운 나쁠 땐 그것도 나한테 비수가 될 수 있다. 라는 말씀이신 거죠. 그러니까 공부는 하는 학생들도 좀 멀리 떨어뜨려서 놔라. 턱 앞에 놓으면 안 된다. 그 대신 꽂히시는 오복이 들어온다. 어차피 돈이 안 드는 거기 때문에 한 번쯤은 시도는 해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자기 있잖아. 그 나쁜 부정도 가셔. 그러니까 고추씨는 돈이야. 어쨌든 간에. 왜냐면 집안에 고추씨를 걸어놔도요. 재물이 들어와요. 고추씨를 갖다가 집에다가 몇 군데만 걸어놓으면 집안에 삼재 싹 물러가고 대복이 난다.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거를 만약에 머리맡에다 놓잖아. 그러면 그 운이 나쁠 때는 도깨비라도 와서 장난을 친다는 얘기야. 그러니까 옛 설에 그 우리들이 어른들도 그잖아. 얼굴에 이렇게 우리가 잘 때 이렇게 막 낙서를 하고 이제 이렇게 허수아비도 그려주려고 그러면 못하게 혼이 빠져나간다고. 그러니까 못하게 하잖아요. 그 뜻이 바로 이런 거를 먹물을 내 옆에 두지 마라.